김명민과 손예진 씨가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된 영화 무방비도시가 촬영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배드씬,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김명민 씨한테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15일 부산에서 영화 무방비도시의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적이며 강렬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주연 배우 김명민과 손예진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역할로 팬들 앞에 나설지 궁금합니다. 광역수사대 베테랑 형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매치기 조직을 검거하다가 이렇게 손예진 씨를 만나게 되는 그런 좀 비극적인 그런 운명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고요. 또 애틋한 그런 상황도 하게 되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소매치기의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이고 스케일이 큰 기업형 소매치기 조직을 이끄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는 그런 아주 무서운 여자 캐릭터로 맡았습니다. 영화 무방비도시는 최악의 강력범죄만을 다루는 광역수사대 조대영 형사와 일본 야쿠자의 비호하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소매치기 행각을 벌이는 국제적 소매치기 조직의 리더 백장미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이날 영화 현장 공개도 있었는데요. 부산의 파란 하늘 아래 멋진 요트 위에 자리 잡은 배우와 스태프들. 쫙쫙쫙 올라가서 뭐가 딱 있어야 되는데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작품에 대한 회의는 들어와서 요트 계속되는데요. 앞을 밟아서 공회전 시킨다.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놓칠세라 취재진들의 손길 역시 분주합니다. 이렇게 예쁜 손예진 씨께 총구를 겨누다니 아무리 연기라고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촬영된 모습을 꼼꼼하게 모니터하는 두 사람. 드디어 촬영이 무사히 끝났는데요. 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엔딩을 잘 정리하고 잘 마무리해야죠. 총을 직접 맞으시나요? 네, 직접 맞습니다. 근데 그건 비밀이에요. 이번에 변신 많이 하셨지? 제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걱정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보여주지 않은 말투와 않은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다 바뀌었어요. 저렇게 변신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라는 것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되는 장면은 바로 김명민 씨와 손예진 씨의 농도 짙은 정사 씬. 여배우에게 강도 높은 배드신이 부담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는 사실 제가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캐릭터가 강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런 카리스마적인 연기를 할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배정신이요? 뭐 칼들까지 갔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그런 사랑 이런 얘기가 얘기라기보다 어떤 치명적인 매혹이라는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예진 씨가 겉으로 보면 되게 새침대였고 이런데 되게 웃겨요. 그래서 배드신 찍을 때도 이제 감독님이 주문한 게 처음에 이제 하나가 되는 느낌을 얼굴로 표현을 해라. 눈을 갑자기 도끼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나 그래서 촬영 스태프들도 많이 웃고. 내년 1월 개봉을 앞둔 영화 무방비도시. 한국 영화의 한 획을 긋는 대작이 나오길 바랍니다.